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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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옆에 있는 모델인데요. 벤츠의 2300 AMG 라인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칠게요. 가시죠. 자, 벤츠의 E클래스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풀체인지가 되어서 새롭게 나왔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BMW의 5시리즈도 마찬가지로 풀체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양대산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세대에 비해서 명칭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전세대 같은 경우에는 E250 그리고 E350, E450 이런 식으로 레터링이 되었었지만 현재 나오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E200 그리고 E300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E300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라인업이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냐 아니면 AMG 라인이냐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같은 경우에는 9,390만원의 AMG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E200과 E300 BMW로 따진다면 520i와 530i의 차이가 있듯이 E클래스 역시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는데요. 비용적인 차이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엔진에 있어서 출력과 토크 그 다음에 옵션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9,390만원 끝이 아닙니다. 시트를 만약에 여기서 브라운 시트라든지 블랙 시트가 아닌 컬러를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는 E클래스 기준으로 42만원의 추가금을 받게 되지만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블랙 시트이다 보니까 따로 추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형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옵션을 추가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어 엑셀 이렇게 슈퍼스크린 등등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83만원의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이 장착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을 때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BMW 같은 경우에는 520i 베이스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전 트림에서 이러한 그릴을 보여주고 있지만 벤츠 같은 경우에는 83만원의 추가금을 붙는다는 것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비용이면은 추가할 만큼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전면 빠르게 한번 리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E클래스가 사실 출시를 하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슈가 굉장히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릴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이상 다이아몬드 그릴 형태로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벤츠의 다른 모델에도 적용이 되었었지만 삼각별의 로고가 박혀있는 그릴 만나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클래스이다 보니까 당연히 2점식의 헤드라이트. 근데 이런 헤드라이트가 이제 디지털 라이트로 들어간다는 점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차량 가격이 9,000만원이 넘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옵션이 뒷받침 된다는 건 역시 팩트이다 보니까 결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확실히 익스클루시브가 아니라 AMG 라인이기 때문에 그릴 정가운데 손바닥만한 크기의 삼각별 로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지만 반자율 주행이나 서라운드뷰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익스클루시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익스클루시브에도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AMG 라인이 그 블랙 하이글로시의 사용 빈도수가 훨씬 더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점을 감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 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블랙 하이글로시와 플라스틱이 적절하게 잘 섞여 있고요. 에어 인테크 역시 뚫려 있습니다. 페이크가 아니라 리얼로 뚫려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기능상의 역할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측면 어떤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MG 라인의 바디킷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휠 같은 경우에는 19인치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들 계시는 5의 스포크 이런 휠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톤으로 약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도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블랙 하이글로시도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잘 믹스 매칭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BMW 같았었으면은 M스포츠 패키지일 때 본넷에 M 배지가 달려있지만 벤츠 같은 경우에는 AMG 라인이라고 해서 따로 노출이 되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 범퍼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휠을 통해서 이게 AMG 라인이냐 아니냐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4955mm를 가지고 있습니다. 5시리즈가 이번 신형으로 나온 5시리즈가 5
2060mm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이로 본다면 약 10cm 정도가 차이가 나서 조금 크다, 이 클래스 작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클래스도 신형으로 바뀌면서 4955mm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3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외장의 전장 길이만큼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윗등급의 형제인 S클래스와 동일하게 플래시 타입의 도어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차에 탑승할 때 살짝만 그냥 눌러주시면은 플래시 도어가 나오게 되는데, 과거 S클래스가 처음 런칭되었을 때 이러한 플래시 도어는 사실 오류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기 위해서 플래시 도어를 열어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탑승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오류에 대해서 완벽하게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차량 가격이 조금 그래도 나가는 편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축 도어가 없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그래도 1열과 2열 모두 다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나마 위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기존의 S클래스들과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셔도 아시겠지만 크롬이 몰딩의 전체에 쓰여 있고요. 삐필러에는 블랙 하이글로시,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의 컬러 같은 경우는 외장 바디와 동일한 컬러가 들어갔는데, 오늘의 차량의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라파이트 그레이라는 것을 끝으로 후면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후면에 대한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E300 그리고 E200 가장 큰 차이점은 5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구동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E200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아무리 내가 추가를 한다 해도 할 수 없는 게 4륜 구동으로 바꿀 수가 없고요. E300 같은 경우에는 나는 포매틱이 필요 없어서 후륜이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200은 그냥 후륜, 300은 그냥 포매틱, 이렇게 4륜 구동이 지원이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후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서 제가 전면부에서 그릴이 삼각별 로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삼각별 같은 경우에는 후면의 리어 램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사실 누가 봐도 벤츠라는 차라는 건 아는데, 이제는 야간에 그냥 라이트라든지 뭐 그릴 쪽만 보아도 아 이거 벤츠구나 라고 다시 한번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전면부와 측면부, 그리고 이어서 후면부까지도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크롬 라인들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량을 한 바퀴 쭉 두른다,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자아낸다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AMG 라인이라서 그런지 익스클루시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디퓨저가 조금은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배기가 이런 식으로 모양만 그냥 갖춰져 있지 실질적인 배기 팁은 언더로 그냥 뽑아 놓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트렁크를 열게 되었을 경우에는 확실히 중대형급의 세단에 걸맞게 이런 식으로 넓은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폴딩 또한 가능한데, 굳이 2열에 가지 않으셔도 트렁크에보다 폴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시트를 조절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히든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깊게도 깊지만 넓게도 잘 빠져 있기 때문에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타사인 5시리즈는 히든 스테이지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벤츠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다,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개선을 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실내는 또 어떻게 신형으로 바뀌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1열에 대한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문을 열게 되면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현재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컬러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검정색 시트이기 때문에 조금은 칙칙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무난한 컬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네요. 자, 좌측을 먼저 보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다른 벤츠의 차량들과 구조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메모리 시트 세 가지 있고요. 당연하겠지만 통풍과 열선, 아쉽지만 젠틀맨 시트는 제공되지 않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멀티빔 LED가 들어갔기 때문에 스피커는 당연히 가장 높은 부메스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어 캐치 방식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은데 이제는 S클래스와도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 바로 한번 탑승해서 리뷰 이어가 볼게요. 자, 차량을 탑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AMG 라인이기 때문에 핸들이 그냥 일반 T자 형태가 아니라 잠자리컷 모양의 핸들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분명히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에 못지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무지개 빛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확실히 실내 감성은 벤츠를 따라올 수 있는 브랜드가 거의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S클래스는 패드를 위에 얹어놓은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E클래스는 그에 반면 얹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삽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조작감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시인성 또한 당연히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슈퍼스크린의 옵션을 만약에 장착을 한 경우에는 이쪽 조수석 쪽에서도 화면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슈퍼스크린이라는 옵션이 장착이 되면
보면은 여기도 이제 디스플레이랑 동일하게 화면이 들어가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방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특이한 게 한 가지 있다면은 실내에 이게 뭐 카메라인가요? 카메라 같은 게 있는데,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이게 무엇인지 댓글 한 번만 달아주시면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한 번 더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버튼들이 많이 없죠. 확실히 요즘 추세가 이러한 버튼들은 전부 다 디스플레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한 모습을 연상케 해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다행이면서도 동시에 좋아하는 부분은 이 삼각별이 터치가 아니라 버튼식입니다.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다 잘 만들었지만 이 삼각별 자체가 터치 타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했었는데, 이 클래스는 터치 타입이 아니라 물리적 버튼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저는 고맙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트림 자체가 우드 트림으로 들어가 있네요. 딱히 뭐 블랙 하이글로시가 아니라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좋고요. 그 다음에 커플로도 현재 굉장히 잘 빠져 있고, 안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여기고, 2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열에 대해서 마저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문을 열었을 경우에는 일단 확실히 검정색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관리가 좋다라는 점을 대신해서 위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좌측 같은 경우에는 열선 시트 그리고 부메스터 사운드 스피커 시스템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블라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물론 BMW 같은 경우에는 530i M스포츠에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클래스에서도 2300 AMG 라인이 가장 높은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선블라인드가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 기본적으로 네, 2존 에어컨입니다. 939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은 3존이나 4존이 아니라 2존만 들어간다는 게 너무나도 아쉽지만, 그래도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운데가 막혀있는 분할식으로 현재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등받이의 각도는 개인적으로 앉아봤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고, 176인 제가 딱 앉았었을 때 레그룸이라든지 아니면 헤드룸이 맞닿지는 않아서 큰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맞춰볼게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벤츠의 2300, 그 중에서도 AMG 라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벤츠 E클래스 신형으로 나오면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린 것 같은데, 신형 뭐 물론 좋기는 하지만 차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프로모션을 너무 안 해준다 라는 단점적인 의미도 있지만, 차량 자체가 굉장히 좋은 여론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다른 모델을 찾거나 할인이 됐을 때를 기다리시면 되고, 마음에 드신 분들은 바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빠른 구매와 저렴한 견적 누구든지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